뭐 이게 빠질 것 같기도 하다, 이거. 이상하다. 이거 빠질 것 같기도 한데, 이거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방금 1650R를 리뷰하고 바로 할리 데이비슨 FXDR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보이는 FXDR은 야심차고 과감하게 튜닝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크 양산 회사에서 직접 튜닝한, 그러니까 인증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을 해버린 그런 바이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따지고 보면 BMW 자동차의 M시리즈라든지 현대자동차의 N라인도 있지만 그거는 기계적인 성능에 대한 튜닝이라면, 바이크의 그 튜닝이라고 하면 운동 성능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비주얼적인 면에서 튜닝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 뒷바퀴를 굉장히 크게 한다든지 앞 스포크를 굉장히 길게 뽑아서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튜닝을 많이 하는데, 이 FXDR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할리 데이비슨에서 디자인한 커스텀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옛날에 그 다이나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이라든지 아니면은 할리 데이비슨의 883C 커스텀 모델 같은 경우는 차를 사서, 그냥 깡통차를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커스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, 제가 생각하는 이 FXDR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디자이너가 직접 커스텀해서 양산화를 실시한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뭐 할리 데이비슨 매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소개할 수도 있지만, 뭐 바이크 사지도 않으면서 막 깨작깨작 막 설명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, 차주분 계시니까 차주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이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.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둘러볼게요. 먼저 조작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할리 데이비슨하고 똑같습니다. 뭐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조금 특이한 게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? 핸들의 뭐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. 일반적으로 어떤 라이저라고 하는 것이 그 막대기, 핸들 발을 잡아주는 방식이었다면, 얘는 세퍼 핸들이라고 하나요? 이 그 쇼바 자체에다가 그냥 묶어버려서 쇼바를 직접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, 오른쪽에서 핸들을 구성하는 부품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생각하면 뭐 만세 핸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, 이거는 만세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,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차라는 겁니다. 세퍼 핸들의 장점은 미세하게 내가 내 체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내가 뭐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의 길이가 틀리다든지, 아니면 조금 약간만 이쪽으로 당기고 싶다든지 한다면, 여기를 풀러서 조금 이 각도를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풀러서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밀 수도 있는 그런 형태고, 내 팔 길이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앞바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길게 뽑아져 있는 돌입식 쇼바, 아까 전에 저쪽 BMW R을 소개했을 때처럼 이너튜브가 밑으로 위치되어 있는 돌입식 쇼바가 되어 있는데, 이 돌입식 쇼바라는 것은 충격흡수를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는 정립식 쇼바,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만들어져 있는 정립식 쇼바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입식 쇼바를 선호합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 요런데, 요쪽 흠집나고 그러면은 오일이 확 쏟아져요. 그러면 바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,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은 뭐랄까 승차감은 보장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.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커스텀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, 옛날에는 이런 알루미늄 휠에다가 스티커 막 처발처발 해가지고 스티커 막 발라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마크 붙이고 뭐 붙이고 했었거든요. 근데 아예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휠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스텀이죠. 뭐 저기 있는 BMW 두 대 전부 다 휠에다가 자기네 제조사 로고를 박진 않았거든요. 근데 얘는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도 이렇게 스티커도 바르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각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선 이거를 아예 이 차에 적용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114 엔진이기 때문에 약 1800cc가 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스트리트 밥처럼 오일 냉각 방식, 오일 쿨러가 조그맣게 달려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. 엄청나게, 보기에도 엄청나게 잘 달리게 생겼죠. 태그는 좀 촌스럽긴 한데, 소프트웨일 스바브에 비, 소프트웨일 스바브하고 다르게 요 나산 여기 해줬네요. 소프트웨일 스바브 안 해줬는데, 그죠?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멋있게 꾸며진 거에 비해서 튜닝 페달처럼 그런 것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, 이거는 뭐 고무라서 너무 신경 안 쓴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져봤더니, 여기 약간은
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푸어링 페달을 보시면은 넓적해가지고 밑에 스프링 달려있거든요. 그게 이제 발을 얹어서 보면은 진동 때문에 발이 나중에는 딱 바이크를 타고 내렸을 때 장거리를 가다가 내렸을 때 발이 막 진동 때문에 얼러러러 할 때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스프링을 심어서 발은 조금 부드럽게 계속 쇼바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데 얘도 이렇게 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 쑥쑥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약간은 발의 어떤 간질간질한 그런 것들을 없애주려고. 헐. 아, 실컷 얘기하다가 마이크 배터리 다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페달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그럼 지금 마이크 바꿔가지고 오디오가 좀 틀리긴 할 거예요. 여기 보면은 단계별로 리어 쇼바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다이얼이 있습니다. 뭐 강도를 부드럽게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,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장착된 쇼바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한 개가 모노 쪽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맞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뭐 언젠가부터 할리 데이비슨이 14년식부터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됐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,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호수도 메쉬 호수라고 해서 압력을 강하게 빡 들어갔을 때 이게 부풀어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고급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아쉽다, 그러니까 나는 꼭 차봤는데 잘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, 이렇게 뭐 에어가 차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, 이 호수가 부풀어 버려서 이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면 브레이크 성능이 제대로 내가 잡는 만큼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발견한 거긴 한데 이렇게 옛날에 그 팻보이 타입의 그 떡판 휠이 FSDR에 장착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가 지금 미쉐린인데 각 240, 40, 18 들어가 있거든요. 이 떡판 휠이 뭐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펫보이에서의 떡판 휠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뭐 바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휠의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원활한 어떤 그 냉각, 주변에 그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활한 냉각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왕이면은 뭐 그런 게 뚫려있으면 좋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여기 보면은 굉장히 커스텀화된 그런 스윙암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크고 단단하게 믿음직스럽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, 머플러도 굉장히 큼직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쫓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할리 데이비슨이 여기에서 굉장히 고집을 버린 거를 볼 수 있어요. 깜빡이가 길쭉하잖아요. 원래 할리는 깜빡이가 동그랗거든요. 얼마 전에 팬 아메리카 리뷰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, 아니 깜빡이를 좀 길쭉하게 뽑지 왜 촌스럽게 동그랗게 뽑았냐 그랬는데, 이 FXDR에서만큼은 깜빡이가 옆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. 뒤에서 봤는데 깜빡이 광량은 엄청나요. 정말 잘 보입니다. 엄청 잘 보여요. 근데 그에 비해서 미등은 조금 광량이 취약한 거, 대신 브레이크 등은 잘 보이고, 한국에서는 깜빡이 자체가 이게 호박등 색이 도로교통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이 색을 넣은 것 같긴 한데, 아마 미국에서는 이걸 빼버리고 빨간색으로 한다고 하면은 같이 세 개를 미등으로, 그리고 브레이크를 들었을 때 얘가 더 밝아지고 깜빡이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, 이거 쭉쭉 움직이는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빨간색 깜빡이가 들어온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호박색이 잘 보이긴 하는데 조금 누리끼리한 거, 그거 좀 별로 싫거든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텐덤이 불가능한데 뒤에 이제 텐덤석에 있는 캐노피가 돼 있는 걸 봐서 이게 뭐 트렁크인지 뭐 이게 빠질 것 같기도 하다. 이거 이상하다. 빠질 것 같기도 한데, 여기 이렇게 캐노피가 되어 있는데, 이 캐노피가, 짐을 싣는 어떤 렉을 장착하는 용도인지, 아니면은 텐덤석을 장착하기 위한 용도인지,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, 이거는 그러니까 텐덤 시트에 그게 없거든요. 텐덤 시트 발판을 장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, 뭐, 캐노피가 장착되어 있고,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텐덤방과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걸 봐서, 텐덤도 고려한 건가, 이런,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. 가방 다는 거겠죠. 뭐 이제 고리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뭐 어떤 넥 같은 거 해서 짐 싣고 여기를 끈을 걸어서 이렇게
묶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. 뭐 알아서 활용하겠죠. 네. 옛날 옛날에 제가 한번 이거 처음 출시됐을 때 약간 아쉽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, 아니 정말 디자인 멋있게 진짜 의리의리하게 잘 뽑아놓고서 야 이거 플라스틱 뭐지? 라고 생각했거든요. 흔들리겠다 아니면 뭐 야 이거 뭐냐 막 그랬는데, 제가 실제로 한번 지금 와서 만져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 단단한 이거 다 쇠똥이거든요. 이거 엄청 단단해요.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, 요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흙받이 용도인데 아예 떼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여기 나사 두 개 풀르고 저 안에 보이는 나사 두 개 풀르면 이게 그냥 바로 빠지는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, 재질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눌러도 뭐 이렇게 데미지 있고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연한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고, 이걸 빼게 되면 훨씬 더 스타일이 나고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. 돌멩이 튀고 막 이런 거 좀 싫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냥 스타일에 치중해서 타고 싶다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요거 나사 네 개만 풀면 요거 커버 빗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타이어의 그 부분이 돌출되는 그런 스타일로 주행할 수 있는 거죠. 뭐 결국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또 큰 투자를 해가지고 빡세게 튜닝을 한다 한들 결국은 순정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이 할리 데이비슨에서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튜닝해서 타고 싶은 사람, 근데 내가 똥손이야, 아니면 바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어디 샵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고 싶은데 그건 싫어,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FXDR을 선택해서 할리 데이비슨에서 순정으로 나온 커스텀 바이크, 그러니까 정말 커스텀화된 커스텀 바이크를 선택하신다면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스타일리시한 커스텀 바이크를 탈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BMW R150에 이어서 할리 데이비슨 FXDR까지 소개해드렸는데, 만약에 이 영상이 FXDR을 알아보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컨텐츠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유리나무로 검색하신다면 더 많은 영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